네. 에코프로 주목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하방세가 오늘 시장에 좀 하방세를 이끌고 있다. 이런 결 안에서 좀 얘기가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네, 2차 전지 대표적인 관련주가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네. SK머트리얼즈, 펄어비스 LNF,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좀 심한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의 영향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증가가 되고 있고, 미국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긍정적인 요소는 있던데, 부품주 중심으로 연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대형주 LG화학이라든지 SDI, 이노베이션 이런 섹터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형주 위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 같은 경우가 칠레 광산 근로자들을 파업에 나섰어요. 그 리튬 가격이 2배 이상 급등을 하는 좀 기이 현상, 노조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수급에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렇다면 리튬 같은 경우가 배터리 소재,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전기차 붐을 타고 수요가 급증한 게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천정부지도 올라서 배터리 원재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서 원가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명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철광석 가격 제재한다. 이런 가격 나왔을 때 철광석주가 그 이후로 계속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뭐 보유하고는 관계사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VM의 지분 가치까지 반영이 돼서 주가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요 자회사들이 내년 말까지 현 수준 대비 2배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회사 가치가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지는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럼 최근에 좀 이쪽 네. 섹터의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자, 최근에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여기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긴 좀 하락폭이 좀 오늘 별로 되지 않고 LNF. 자, LNF 주가 좀 많이 올랐다가 주가 좀 빠지고 있고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일단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수가 오늘 코스닥을 많이 빼는 데 있어서 이쪽 섹터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일 지수 반등하면 또 여기가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주도주가 갑자기 어떤 악재로 해서 확 빠지게 되면은 다음날에 반등할 때는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과대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단기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기 상승세가. 그렇다면 이쪽 섹터가 지금 최근에 코스만 계속 오르고 다른 섹터들이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LNF까지 대량 거래가 좀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약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정도에 만약에 좀 반등이 들어가주면 시장 반등할 때 반등을 해주게 되면은 전고점을 이번에 에코프로가 다시 넘지 못할 경우에는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BM 그리고 에코프로 또 있죠. HN 여기가 지금 정말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단기간에 전고점을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1만 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당분간 쉬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만약에 이 2차 전지를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내일 반발 매수 단기 반등을 좀 노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추세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간에 2배, 3배씩 오른 이 2차 전지를 지금에서 뛰어든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고점이 돌파했을 때만이 다시 한번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다음 순환매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주요 언론사들 경제 섹션들 보면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 쪽 관련한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면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쪽에 관련 그 종목들 기업들의 좀 관심도 필요해 보이죠. 그쪽도 관심이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성장 섹터로 탄소 배출 관련주 이쪽 섹터도 친환경 쪽 이쪽은 성장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좀 전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주가가 선반영돼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도 있어요. 일진 다이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연료 연료 전지 탱크 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상장이 앞두고 있죠. 일진 복합 소재였죠. 원래 이름이 여기는 지금 또 보면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연료 또 전기차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으니까 이쪽 전 섹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또 일진 다이아랑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포탈에는 일진 홀딩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르고 있냐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 144억인데 지금 이 일진 홀딩스의 가치가 시총 2,800억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지금 현재 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이 오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수소 연료 전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좀 주목해서 볼 건 일진 다이아를 좀 주목해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관련 종목으로 일진 홀딩스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